자, 이제 교재 332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의 취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매매 계약이겠죠. 그거는 계약법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는 살면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신기한 것들만 잔뜩 보게 되는데, 시험 문제는 아니, 거의 무조건 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취득시의 경우에는 교재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렵게 서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취득시는 나오더라도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지엽적인 판례에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틀이라는 게 있어요. 좀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자,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점유취득시효는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돼요. 근데 특징은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요. 일단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물론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뭐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지는 거죠. 따라서 점유 개시 원인이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그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이고요. 임대차면 타주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주점유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매매 계약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20년, 30년, 40년 지났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 여기서 점유취득시효의 제도적 취지가 나오게 되는데, 점유취득시효란 왜 인정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죠.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매매 계약서도 없어지고 증인도 없어져가지고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때 뭘 주장하게 되는 거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무작정 남의 땅을 뭉갠다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라는 말은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그 땅에다가 집 짓고 100년을 살아봤자 점유취득시효 할수 없다는 취지가 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고, 자주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제도라고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교재를 볼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입니다. 또 소유권 이외에 기타 재산권,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취득시효 할 수가 있어요.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가 나와 있는데, 취득시효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으면 알 수 있죠.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해요? 처음에 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는 뭐만 있지 않으시면 돼요? 저당권이죠.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시효에서 245조 1항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하고 몇 년 동안 점유합니까? 20년간 점유하는데 특징은 뭘 해야지 소유권을 갖습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입니다. 자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뭐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점유는 한 필지 토지를 다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점유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취득시효는 왜 인정하는 것이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국유재산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국유재산을 분리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공용물, 공공용물,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에요.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 그러는데 어감이 부정적이라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바꿨어요. 자, 공용물이라는 것은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재산. 뭐, 시청, 청사, 경찰서 건물, 뭐, 교도소 건물, 이런 거겠죠? 공공용물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조, 일반 대중도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 또는 뭐 박물관, 공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냐면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취득시효할 수 있냐면 잡종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에서 공용물이나 공공용물과 같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잡종재산만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행정재산이 만약에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일반재산으로 바뀌고요. 그때는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3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판례 사이에 2번 소의 의사로 평안하고 공연한 곳으로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 우리가 점유했었던 거죠. 소의 의사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하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다.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고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0년간 점유해야 된다. 물론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죠. 왜요?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입증하면 중간은 뭐 한 거죠? 계속된 것으로 뭐 하니까요? 추정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보자고요.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지니까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전했습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요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자,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이제 판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모든 판례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이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시작과 끝인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의뢰하고 있고 의뢰 점유가 만약에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면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갖고요.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7년쯤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1년이 됐을 때 병이 또다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럼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전에 이런 거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요 매수인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교재를 읽어볼 건데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점유개시 시작점 기산점을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가 아니라 1년 늦췄는데 1년만 늦출 수만 있다면요. 따라서 정가 같은 사람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점유개시 기산점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으로 만약에 정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을이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정가 같은 사람이 없다.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점유취득시에 관한 모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 같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와 이런 얘기가 나고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우르 끝나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5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중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효 기간 만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누구죠? 정의죠.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 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는 시효주장자의 임의로 기산점 뭐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의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보전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 개시시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서 뭐가 나오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요.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점유 취득시효와 마찬가지예요. 다른 점은 뭐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도 자주점유해야 되니까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뭐여야 돼요? 매매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느냐?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요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거냐?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불법으로 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물론 을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도 해주고 이전 등기도 해줘서요. 병은 요 토지를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병은 매매, 자주고 평온하고 공온하고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왜요?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요. 다만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뭐하기 위한 제도죠? 보완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이 부정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 당장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첫째, 10년 내내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시에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시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등기할 때 선의 무과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시면 돼요. 따라서 등기할 때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인데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 무효든 따지진 않는데 한 가지는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후보전 등기죠는 제외된다.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선보전 등기에 유효하고요. 후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만약에 여기서 병이 10년 지나면 확정적으로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7년 만에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인도를 해줘서 정은 점유도 하게 됐고 등기도 하게 됐단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은 또다시 10년이냐 아니면 3년만 있으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기간도 합산해서 10년이면 되는 것처럼 등기기간도 합산해서 10년이면 된다. 따라서 정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상태에서 10년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한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요?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제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3번 동산이 나오죠.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래도 결론만 일단 10년 동안 점유하면 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합니다. 아, 점유 취득시효합니다. 다만 동산에 대해서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하드렛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인데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이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자주 점유일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33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 효과에서 가 원시취득이라 나오죠. 자, 원시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법률 규정에 있어서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점은 원시취득이지만 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등기라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자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합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오겠죠. 자, 그럼 판례들이 뭐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요 병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을은 요 땅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우리 판례는 불법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뭐는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서 정으로 수용이 됐어요. 수용당했다면 병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병은 정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을은 병에게 땅이라도 땅 대신 수용보상이라도 대신 달라는 뭐가 인정되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거의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1년이 돼서 갑에서 정으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 삼아가지고요. 또다시 20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요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또 생긴다. 따라서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니까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무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보죠. 이렇게 칠게. 자, 을이 20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얘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병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 자신의 권리를 K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채권이고요. K가 갖는 것도 뭐겠어요? 채권이고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K가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시킬 수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판례를 다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340페이지 오시면 답은 소급표가 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게 되고요. 341페이지 중단정지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시험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제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일곱 번째 시효이익의 포기가 나오죠. 일단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요. 완성이 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우리 판례가 완성이 된 후에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자 풀어보죠.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점유취득시효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맞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네요. 2번 토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같은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번복된다. X입니다. 자, 자주점유임은 추정받죠. 그 말은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3번도 X죠.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 잡종재산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상속은요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따라서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면 아들의 점유도 타주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점유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선점 습득 발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